지난해 4월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지난달에는 바로 그 학교에 다니던 또 한 명의 한인 학생이 권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 2세 21살의 데니 김. 이 경찰은 데니 김의 사고를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니의 부모는 학교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보슬 PD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데니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최악의 교내 총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한인 조승희. 그는 32명의 희생자를 낸 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조승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데니가 죽은 채 발견된 것은 12월 9일,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25분 거리의 한 마트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데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룸메이트 크리스. Thursday was the last day I saw him, and that was I was down watching TV, and he came down, and I just made a comment about how he was always winning playing live poker, and just couldn't win playing online, and that was just about it. He made a comment back to me, and then just went upstairs to his room. 크리스가 데니와 포커를 친 것은 목요일 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데니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니의 차는 토요일부터 마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다음 날인 일요일. 전날 밤 자정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자살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난 데니 김. 한 번도 자신이 한국계라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적 없던 그가 변한 건 조승희 사건 직후. 집에 갔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파이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갔다 와서는 하는 소리가 자기 무서워서 2주 동안 밖에 못 나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냥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래도 그럼 밥은 어떻게 먹으러 갔냐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갈 땐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이러고 나갔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오프 캠퍼스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조승희와 닮았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조승희 사진이 그, 안경 끼고 스포츠 머리고. 예, 그. 근데 그 머리 깎고 와서는 사진을 보고는 오 똑같다고. 예? 자기랑 똑같다고. 뭐 하나도 안 똑같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들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거든요. 얘네들 눈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막 그. 지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래갖고서 싸웠대. 근데 그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아닌데 데니가 모르는 사람이었대. 근데 가족과 연락이 뜸해진 9월 이후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People liked him less because he was Korean. He just thought he was like ugly and Korean and like I don't know, like, I guess it would be harder to get a girl, maybe. 조승희 사건 이후 데니는 뒤늦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를 그 학교를 보내지 말았어야 돼. 여보, 그런 소리 그만하려니까. 지금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아들, 엄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데니가 총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쉽게 자살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학교 인근 총기 판매소에서 두 차례 총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을 산 곳은 아직 확인을 못하신 거죠? 현재 제 생각엔 여기서 샀을 거라 하는 얘기죠. 아, 여기 총알은 온라인으로 샀고요. 예. 네, 총알은 이건 총알 온라인으로 샀고
거기서 총을 산 거예요. 11월 28일 날. 데니가 총을 산 총기 판매소는 조승희가 총을 구입했던 곳. 4월의 대참사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Hi. Hey, how Yeah, he bought a gun here in October and November. And right, now I don't know too, you know. Hey, I don't know if the gun came from here, you know, because... Do you have another store in Blacksburg or it's just here? No, it's just us. 데니는 수차례 자살을 예고했습니다. 데니의 온라인 친구 션은 11월 5일 버지니아 공대 학생 상담실로 메일을 보냅니다. November, he bought a gun. Like, it was like a Friday or something. And he said he bought a gun and he was gonna be dead by Monday or something. And okay. then, like, me and this girl were pretty worried about him. And 상담이 접수된 날 곧바로 누군가 데니를 찾아왔습니다. 데니는 8월부터 기숙사에서 나와 친구 크리스와 함께 학교 앞에 살고 있었는데 데니를 찾아온 사람은 지역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Email was sent. They did send out cops to our door and I answered the door the day the cops came. But all they asked him if it was if he knew the person that sent the email. So, and that was what Dan told me as I stayed upstairs as he was talking to him. But it really, the conversation was less than like 30 seconds. So it really, there wasn't much time for them to really ask him anything besides that. 의례적인 방문이었습니다. It's a very limited right. involvement. I mean, as far as speaking with him, you understand that. That we just had an officer at we'll go see if he was okay. Right, was right. he was he alive? Is he okay? Uh-huh. You understand? Right. 학교는 왜 직접 데니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버지니아 공대 측은 학교 밖에 사는 학생의 문제는 경찰에 관할이며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담 규정은 다릅니다. 자살 징후가 있는 학생은 학교가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네 경찰들이 이 사람들, 학생들 이 정신 상태를 감정할 수 있냐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경찰이지 사이클로지스트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누가 하냐니까 학교가 한대요. 그제 학교에 물어보니까는 경찰이 한대요. 허름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10월에도 신고를 묵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Did he talk to you about not committing suicide or anything? Did he tell you He mentioned that once to me. I didn't know I talked to him. Like when I told him, the guy wasn't really concerned or anything. He was just kind of like. Okay, I just told him that I have a friend who went to that school to take, and I was concerned about him. He didn't ask his name.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을 해줬다면은 우리가 걔를 정말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하든지 걔를 데려오지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걸 해보지도 못하고 애를 보내겠어요? 그거는 어느 부모고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학교 신문은 사건의 책임 소재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For other students, I'm sure like it's really hard to see that, especially after April 16th. It's hard to like hear anything like that. This is one of like the second suicide case that we've covered this year, and we don't want to hear about that. It's really difficult, and I mean we just have to take it seriously like any other. Case, I guess. 데니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 부모님은 손님들에게 데니의 사연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Yeah, I remember talking to him. He went to Virginia Tech. You know, I want to share the story with your friend. Let them know how school shooting. Okay. Their warnings. Okay.
12월 14일 데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위로하며 이제 아들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개 냄새, 그게 다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개를 가슴에서 지우겠어요? 못 지우지. 저는 잊을 생각 안 해요. 그냥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 그 대신 못 본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하다가도 데니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 얘가 왜 없나 싶고, 얘가 왜 없나, 내 인생에서 있는 얘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데니는 8월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데니가 돌아오기 전 그가 쓰던 2층 방을 수리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니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오빠가 자기한테 곧바로 인사 나눠 갔다고 막 울더라고. 오빠가 너한테 아쉬운 거 있잖아. 내가 오빠한테 전화를 많이 안 했어. 그리고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보고 싶어. 야, 엄마도.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 오빠가 왔으면 좋겠어, 빨리. 이 작년 4월의 총기 사고 때도 학교는 조승희 씨의 이상 징후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들이 이번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전단인데요. 여길 보면 가족들이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까닭은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니 김의 부모는 현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데니 김의 명복을 빕니다. 부의 상징, 대한민국 재벌들의 상속죄는 편법과 탈법이 있어 왔다. 공정, 공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 여러분들께 10년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의 비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민주화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경제민주화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경제의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서 더욱 소중한 우리 경제의 민주화. 이 PD수첩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동훈 PD, 네. 먼저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취재했다면서요? 예. 삼성이 항상 초인류를 표방하는 것처럼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법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상속법을 개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삼성인데요. 네. 먼저 편법적인 재벌 상속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뒤쫓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상정세법의 어떤 진화 과정이 결국은 이재용 씨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는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 상정세법의 어떤 발전에 가장 큰 기여자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만, 1987년 부자의 대명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때 세간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삼성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얼마나 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그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 바로 그 출발점이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조그마한 무역회사 삼성상회였다. 약관 28세의 청년 이병철.
이 사업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 내디딘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으로부터 마침내 거대한 신화가 이룩됐던 것이다. 당시 32개의 계열사에 15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삼성. 아들에게 그 거대한 기업까지 송두리째 물려준 아버지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상속세는 고작 1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골프채까지 계산해 넣었다. 탈세는 없었다던 이건희 회장. 그런데 상속세가 겨우 150억 원이라니.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찾아낸 탈세액은 2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무주택자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호화주택이 전부 다 재단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 뭐 어떤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럴 정도로 공익재단을 애용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선택한 창구는 삼성문화재단. 이 회장은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사전에 미리 돌려놨습니다. 당시 엉성했던 상속세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재단에게 출연을 하는 경우 그 계열사의 지분의 2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을 이용해서 느슨한 법망을 피해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받고 마침내 삼성의 경영권까지 넘겨받은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독선보다는 다수의 의견과 조직을 우선하고 책임 경영과 공정 공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사업 보고 인재 제일 합리 추구의 경영 이념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이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 한국 최고를 지향하던 아버지와 세계 최고를 꿈꾸는 아들이 세대 교체는 그렇게 절묘한 상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파격적인 신경영 선언으로 삼성을 6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그만의 방법을 서서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1995년 이 회장은 아들 재용 씨에게 6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줬습니다. 증여세 16억 원을 제하고 남은 45억 원으로 이재용 씨는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을 아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을 산 직후 그 회사들은 곧바로 상장이 됐고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식을 되팔아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가격을 매기기가 쉽지 않아 상장되기 전에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헐값에 다 주는 거죠. 상장 직전에. 근데 상장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실제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보통 10배 정도 뛰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단숨에 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이재용 씨. 그것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이번에는 당시로선 이름도 생소한 전환사채로 눈을 돌립니다. 이재용 씨는 당시 주당 20만 원 넘게 평가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단돈 7,700원에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사채를 사들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6년 10월에 이제 그 정부가 상증세법을 개정해서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은 신종금융상품도 이제 증여의제로 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96년 말쯤이면 이런 어떤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이제 편법적인 증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삼성이 예상을 하고 당시만 해도 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랴부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내준 것입니다. 에버랜드가 이재용 씨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12월 3일. 전환사채를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은 그달 말. 이후 비상장 주식의 시세 차익과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증여다 싶은 모든 사항에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늘 한 걸음 뒤처진 채 삼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법의 허점 속에서 이재용 씨는 단숨에 수조 원이 부자가 됐지만 그가 낸 세금은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재용 씨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의해서 이재용 씨의 문제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 이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조항을 보시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열댓 번 하면은 몇 조짜리 재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속의 원조격인 삼성. 삼성은 또한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2일 삼성생명의 주주들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전 현직 임원 수십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주 명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5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주주명부에서 삼성생명의 주주명부에서 일시에 빠져나갑니다. 이들의 주식이 모조리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없어진 주식만큼 이근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주식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그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차명 소유 주식이었고 실제로는 이근희 회장 소유의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증거 중에 하나죠. 더 중요한 것은 전현직 임원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가질 기회가 사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초로 그 우리 사주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게 2000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시에 그 삼성생명 그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대량 매입한 이 주식은 그동안에 차명으로 명의신탁을 해뒀던 것을 편법으로 그러니까 그 이재용 씨한테 상속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매입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에게 넘긴 삼성생명 한 주의 가격은 9천 원. 그런데 불과 7개월 후 9천 원이었던 주식 가격은 70만 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예상되는 채권당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2조 8천억 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실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겠다며 이건희 회장이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것이 바로 삼성생명 주식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주당 70만 원이 될 주식을 주당 9천 원에 넘긴 그 임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과연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그룹을 일구원 그런 어떤 임원들이 전부 다 바보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법의 구멍을 찾거나 없으면 새로운 구멍을 뚫어서라도 절묘한 상속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 삼성은 이제 또 한 번의 세대교체를 서서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오동훈 PD, 네. 아버지가 썼던 편법이 다시 그 아들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수법도 더욱 진화하고 있는 셈인데 적은 종잣돈으로 수조 원을 불리는 동안에 그것을 제재할 법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해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당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한 회계사는 국세청장에게 이런 문제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연일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과 편법 증여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삼성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국세청을 바라보는 좀 부정적인 시각 이런 네. 것들입니다. 네. 참고로 이재용 씨는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때 냈던 증여세
그리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마지못해 냈던 증여세. 단 두 번만 세금을 내면서 재산을 부풀려왔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이 앞서 삼성생명 주식이 편법 상속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에 대주주로 있었던 에버랜드,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주식이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주식이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건데요. 삼성생명 주주 명단의 의혹입니다. 37만 4,400주가 두 명의 주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31만 2,000주는 네 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15만 6,000주를 9명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똑같은 주식을 갖기 어려운데 이 부분이 좀 의혹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식을 모두 팔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주가의 의혹인데요. 98년 12월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는 주당 9,000원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여 후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 자동차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2조 8천억 원을 내놓게 됩니다. 이건 바로 400만 주를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한 건데요. 9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9천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360억 원. 그리고 내놓은 값을 보면 70만 원을 계산하면 2조 8천억 원이 됩니다. 무려 2조 7,640억 원이 큰 차이가 나는 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45배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전현직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을까요? 손해보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바로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실은 삼성생명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라는 의혹을 사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내놓은 후에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게 되고요. 삼성 에버랜드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씨는 결국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갖게 되고 전자를 갖게 되고 카드를 갖게 되는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오동훈 PD, 이제 서로가 맞물리는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그런 장악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씨 일가가 갖고 있는 그룹 전체의 지분은 채 1%도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은 지분으로 대신에 그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서 총수 일가가 수십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수들은 항상 자신이 재산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에게 통째로 넘길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이 약속된 정경련 회관. 재계의 총수들이 하나둘 도착하는 가운데 그날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단연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비자금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둔 삼성.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에도 이건희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과 5년마다 반복되는 총수들과의 만남. 과거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그 아들들이 다시 섰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저는 국가가 잘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한치의 무슨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건희 회장은 정문 대신 지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비난 한가운데 선 이 회장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삼성그룹과 다른 어떤 그룹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그룹의 경우에는 현행 법률을 이제 지킬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의 과정에서만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 행위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법률 자체를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능력이 입증된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2000년 전국의 법학 교수 43명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거대 삼성의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근데 굳이 그것도 이건희 회장 오너의 아들한테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특수 이해관계인 이 이재용 씨한테 경영권을 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건 우리 3법 위반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라는 것이죠. 최고 권력기관인 그 국회도 그리고 청와대도 행정당국도 사정기관 어느 것 하나도 그러한 범법행위를 고발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사회에 던진 경고. 그러나 삼성은 합법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누가 참석했죠? 이건희 이사가 참석했습니까? 이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때 만장일치였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사회 회의록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건에. 그래서 최근에 그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사회 회의록 봤느냐. 그런데 지난주 삼성이 과거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사람은 2003년 당시 그룹 비서실에서 재무팀장을 맡았던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 나는 96년 12월에 미국에 있던 이재용 씨한테 전화를 걸어 에버랜드 실권 전환 사채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용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삼성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검찰 앞에서 버젓이 진술했던 겁니다. 당시 구조본 관제 담당 부장이었던 박모 씨의 부탁으로 진술을 했을 뿐이다. 검찰 조사에 대비해 그룹 차원에서 허위 진술을 연습시켰다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구조본 팀장도 잠깐 했었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계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하버드인가 유학가 있는 이재용 씨한테 전화를 한 걸로 적합했죠.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걸로 만들기에. 마침 그 사람이 95년 말에 미국에 전화한 게 좀 있더라고. 전화한 흔적이 뭐 다른 데 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걸로 가자고 시나리오가 됐죠. 이런 과정 속에 결국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건희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외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조용해진 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전적으로 책임은 나 개인한테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네, 에버랜드 12 고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뭐 말씀? 영권 세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그건 검찰 아니 몇 개 말해 줄게요. 판사 양쪽에서 다 연구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이제 그만하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로 거론되지만 이건희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수가 검찰에 소환돼선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라. 그것이 삼성의 견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일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뭐 세계 전체에서도 최일류 기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 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규모나 경영 기법에 있어서 초일류인 건 사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영 윤리는 삼성 자신이 만들고 있는 삼성 반도체 수준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바깥은 시끄러웠지만 이재용 씨는 초스피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23세 삼성전자에 입사하며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이재용 씨. 그는 출발선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사도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저도 인간적으로나 회사 안에서도
커리어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수사가 시작된 지 7년. 진짜 몸통은 빠진 채 박노빈, 허태학 두 사람만 참으로 분주하게 검찰과 법정을 오갔습니다. 에버랜드 재판에 선 두 전문경위인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재판보다는 어떤 엄숙 개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바 실행인 정도 내지는 하수인 정도라고 보이는 분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판사들이 또 추상 같은 판결을 받는 그 모습은 법의 권위가 살아있는 장면이 아니고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엄숙 개그다. 수많은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한 상속 과정을 통해 이재용 씨는 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이 이건희 씨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자신이 삼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은 거냐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스스로 성찰을 해보고 자신이 있다, 또 능력이 있다, 그럼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런 작업도 이루어졌느냐,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그룹 내에서건 삼성그룹 바깥에서건 이재용 씨가 진정 삼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도 좋으냐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경영권은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그게 주식이든 뭐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세금을 물고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영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주주로부터 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EO가 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 경영권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재용 씨의 경영권 검증 문제. 이를 돌파하고자 이재용 씨는 2000년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용이가 당장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이르나 젊은 사람으로서 인터넷 사업이나 디지털 경영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가급적 많은 경험을 쌓아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그때 이재용 씨는 14개 인터넷 기업을 총괄하는 이삼성을 직접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폭락이 이어지면서 1년 만에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손해는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떠안았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게 하가 어렵다. 이거 불가능하다. 곧바로 청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 씨가 60%, 50% 정도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런 인터넷 기업들을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런 기업을 계열 회사들에게 그 빚을 떠넘김으로써 그 9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해를 가했다라고 해서 9개 회사의 이사진과 이재용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닷컴 기업가가 사업이 곤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쉽다.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삼성그룹의 왕위 계승자인 이재용 씨의 답이다. 사실상의 경영 실패였지만 이재용 씨는 그 실패마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도 흘리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동훈 PD, 그동안 이제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었고 실제로 이삼성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삼성은 부실로 청산이 되고 말았고 그 이삼성의 부실이 고스란히 삼성 계열사한테 떠넘겨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시민단체로부터 이건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아직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했던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10년째 끌어오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의 편법 증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이번 네.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할 게 너무 많아도 많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기간 100일로는 모자란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무엇을 수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삼성 특검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특검 수사를 앞두고 김영철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변호사는 곧 시작될 삼성 특검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스스로 응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특검 말로는 기대한다고 그러지만 참 사실 절망적이잖아요. 과연 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언론에다 대고 떠들어봐야 언론도 뭐 아시잖아요. 몇몇 언론들 빼놓고는 주요 언론들 외면하잖아요. 이른바 삼성 사태로 불리는 이 모든 시작은 한때 삼성맨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성에 들어간 게 제 인생의 큰 실수였습니다. 삼성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사치를 했습니다. 대신 삼성은 제게 범죄를 지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 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임무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뇌물검사의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그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 수사 착수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회장과 그 가족들을 갖다가 사건의 주요 이해 당사자 중에서도 가장 큰 이해 당사자를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에서 엄정한 수사를 계속 해왔다고 우리 또 공직 후보자께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생산된 기록만 하더라도 기록이 11권에 6천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열심히 수사하신 건 아는데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안건은 빼고 그 나머지 그 밀가루 껍데기만 수사한 거 아닙니까? 수뇌부에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뇌물 검사의 수는 수십여 명. 그러나 삼성은 검찰만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 구조부장이든 전략기획실이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권한만 있고 행동에 대한 일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저런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가 안 되면 매수해야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정의 근감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국세청과 검찰이죠. 물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을 비롯해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돈의 출처는 각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운영됩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의심 계좌가 무려 1,000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삼성의 비자금 의심 계좌 2,000여 개에서 7,0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발견됐습니다. 핵심은 에버랜드로 대표되는 3세 불법 승계 사의 핵책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과 국세청을 위시한 국가기관들과 또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 이른바 떡값이라는 이름의 뇌물을 살포했고 그 뇌물을 살포하는 데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 이것이 삼성 사태의 전체다 이렇게. 삼성은 끊임없이 관료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끌어들여 삼성의 해결사와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삼성의 힘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삼성 재벌과 이건희 일가가 그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비리를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왔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느냐. 아마 삼성과 다른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시해야 될 국가기구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알고도 못했느냐 아니면 몰랐었느냐. 몰랐었다면 무능하고 알고 못했다면 대단히 악의적이고 그런 거죠. 삼성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후보를 압축해가던 지난달. 김용철 변호사 측은 검찰 출신과 대형 로펌 출신을 특검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떡값을 받은 검찰이 삼성 문제를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안통으로 불리는 조준웅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소환 의지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소환해야 돼요. 김영철 변호사가 비리를 삼성의 문제점들을 폭로한 이후에 어느 것 하나 그 삼성 측에서 해명을 한 게 없고 또 삼성 측에서 사실을 인정을 한 점도 없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한 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문제는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거죠.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일부 언론들은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특검 수사가 기업을 마비시키고 삼성을 흔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 삼성그룹의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은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일가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삼성의 삼성그룹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이 마치 삼성을 위한 불법행위이고 또 그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단죄하는 것은 삼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들을 이번에 단죄하지 못하면은 삼성의 불법행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삼성그룹이 불법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뭐냐면 이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들을 삼성그룹과 한국의 정부가 이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묻어버리면 드러나지 않을 진실들. 아프지만 꼭 치러야 할 진통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재단이 처음 삼성 문제를 알리려 할 때 가졌던 그 고민과 갈등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개인의 권뇌로 듣고 말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런 사태를 성찰할 것인가? 저희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삼성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동훈 PD,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삼성 측하고는 접촉을 안 해봤나요? 예, 연락을 했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요. 삼성은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취재가 더 이상 안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삼성은 법적 책임이건 도덕적 책임이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라도 성실히 답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젠 특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냉소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을 할 때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버지니아 공대의 한일 학생 사망 사건 그리고 삼성의 상속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소감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공대 사망 사건을 보시면요. 9242님, 데니김 어머니 힘내세요. 아들도 어머니가 그러길 바랄 겁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0888님, 조승희 사건과 꼭 연관되었다 볼 수 없지만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4141님, 삼성에 관한 의견인데요. 허울 뿐인 특검이 아니라 진정한 특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에 관한 의견, 또 버지니아 사망사건에 관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터넷 의견을 받아서요. 정리해서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전한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이 새해 벽두부터 대형 화재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쯤 돼야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런지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다음 주 PD수첩은 신년기획 경제민주화의 출발 상속 2부를 방송합니다. 재벌기업들의 편법 상속 100태 많은 시청 바랍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